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어? 이번에는 1985년. 아 진짜 이상하게 하면 죽여버린다 너 진짜 너. 아니 그러니까 1985년. 8월 31일. 이름은 살만이. 빈살만. 야 살만이. 너 살만이야 너. 무하마드 빈살만 형님. 형님이지. 아유. 나보다 어려도 형님이야. 아우 하이 100번째 부인도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 사주가 어떤지 나 진짜 궁금하거든. 뭐 사주는 옛날에도 그랬잖아. 나라님과 재벌은 하늘에서 낸다고. 이 양반도 하늘에서 낸 거 아닐까? 일단 타고난 아기를 금수저를 입에 물고 금붙이를 타고난 사람이잖아. 너무 부럽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경이라든지 모든 것은 갖춰서 타고났으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이 사람도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것도 왜 흑과 백은 다 있으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았을 거고 그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일단은 타고나기를 총명한 사람이야. 머리가 너무너무 비상하고 그리고 안주하지를 않아. 안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에서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 친환경적인 태양광력을 이용해서 미래의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들여다봤을 적에는 사람이 굉장히 뭐냐면 진취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안주하지 않고 개혁적인 사람이야. 개혁적인 사람. 근데 조금 그 개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야만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는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그 야만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이제 품어주는 많은 사람들 품어주는 어차피 이제는 총리가 되고 자기 위치에 앉았으니까 품어주는 걸로 이제 좀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빈살만이 보게 되면 그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이란관이라든지 이란이랑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많은 교육을 MOU를 체결을 하고 했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거기에 모든 자금력을 동원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백지화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빈살만이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방문을 해서 정말 뭐 블루오션 정도로 이렇게 빈살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해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기업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정말 큰 기회일 수도 있는 거지. 큰 기회이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많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경제에는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만 이것이 우리 빈살만 입장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모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분명히 어떤 개혁을 할 때는 반대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반대파를 잘 이제 아울러서 갔으면 좋겠어요. 살만이 형은 그럼 뭐 운이 좋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양반이죠. 뭐냐면 금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금보따리 들고 와서 풀어서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골라봐 이러고 왔잖아. 장사를 하려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 그 장사를 사 먹어야 되잖아. 따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충분히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따먹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얘기는 살만이 형이 운이 높아요? 운이 이미 한 11년 전부터 운은 들어와 있어. 이 양반은 운이 들어와 있고 자기가 어떤 것을 이미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운이 타고났다기보다는 모든 조건적인 게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사람이지. 그런데 11년 전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머리도 타고났고 그런 운도 따라주는 것도 타고났기 때문에 좋아요. 괜찮아요. 앞으로 향후.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11년인가 12년 앞으로 11년에서 12년 정도 빠르면 8년이 될 수도 있어. 그때 되면은 적대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조금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에 이 빈살만이 잘 모든 것을 잘 아우르고 경계할 건 경계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